이번 시간은 세 자릿수의 뺄셈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세번 동안 세 자릿수의 덧셈을 공부했어요. 세 자릿수의 덧셈을 잘할수 있다면 세 자릿수의 뺄셈도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번 공부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첫 번째 문제는 자,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438 빼기 213. 예. 자, 선생님은 세로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세로식으로 먼저 쓸게요. 자, 선생님 무엇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 자리 표시부터 하겠죠? 자, 음악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음악 큐. 띠리디리리 띠띠리디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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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디리리 이렇게 놓고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한다. 오른쪽부터 1의 자리부터 1의 자리 이렇게 볼게요. 자, 1의 자리 숫자 확인해 볼게요. 1의 자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438의 8과 213의 3. 얘네 두 개를 서로 빼줄 거예요. 8 빼기 3은 얼마예요? 5예요. 5를 1의 자리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1의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10의 자리. 자, 10의 자리는 뭐가 있어요? 438에 30이 있고, 213에 10이 있어요. 얘네 둘을 30에서 10을 빼주는 거죠. 30 빼기 10은 20. 그러니까 20의 자리에 20이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자, 10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438에 400, 213에 200 빼주는 거죠. 400 빼기 200은 200이에요. 20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서 써주면 돼요. 자, 1의 자리 500, 5 써주고, 10의 자리 20, 2 써주고, 100의 자리 2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38 빼기 213은 얼마? 등호 쓰고 225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1의 자리끼리 계산해주고, 10의 자리끼리 계산하고, 100의 자리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1단계로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2단계로 풀어봐야겠죠? 짜잔! 2단계로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자리 표시부터 먼저. 자, 띠리디리디 띠띠리디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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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리디
1의 자리부터 계산한다. 오른쪽부터. 1의 자리 8 빼기 3은 5. 10의 자리 3 빼기 1은 2. 100의 자리 400 빼기 200은 4 빼기 2는 2.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죠? 쉽죠? 아니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도 돼요. 자, 오늘 뺄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로 오늘 수업 마무리해서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 625 빼기 204.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영상 잠깐 멈추고 이 계산하고 돌아오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자, 선생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 한다? 자리 표시한다. 띠리디리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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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디리디띠,
띠띠띠. 자,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한다. 자, 5 빼기 4는 1. 10의 자리, 2 빼기 0은 2. 4개 자리, 6 빼기 2는 4. 그러니까 625 빼기 204는 얼마예요? 여기 등호 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421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수학 그 워크북에 있는 수학 활동지 2-2번 활동지 계산 풀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